네, 엄청 개운하게 새소리 들으면서 일어났고, 네, 날이 막 더워지기 전에 이제 내부적인 걸로 갖다가 치울 수 있는 곳은 다 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아침은 뭐니 뭐니 해도 해피라면이죠. 해피라면. 해피라면. 옛날 라면인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저희 보호자님께서 한번 사다 주셔서 먹었는데, 해피라면을 먹고, 원래 예상은 해피라면과 수프를 해서 먹을 생각이었는데 더워요. 이제 좀 씻고 나서 시원해졌고, 오르도는 계속 뛰어놀기 바쁩니다. 제가 오르도 한번 보여드리고 올까요? 자, 오르도 히야. 예스, 굿보이. 네, 숲속에서 나서 물을 잔뜩 묻힌 오르도의 모습 아주 풀어주고 신났습니다. 자기 혼자 뛰어놀고, 아침 기상하자마자 선선하게 바람도 불어오고, 아직 해가 너무 강하게 뜨지도 않았기 때문에 해피라면 먹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라면은 간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끓기도 전에 라면 스프를 싹 넣고 니코니코니 쓰레기통을 일단 한꺼번에 버릴게요. 오르도 그늘에서 저기서 지켜보고 있는 오르도. 물 하나 더 집어넣어 주고요. 뭔가 강아지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할 때 보호자님들한테 부탁드리고자 가끔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보호자님 저와의 수업 전에는 하루 전날 저녁이나 이럴 때부터 좀 굶겨주시고 데리고 와주세요. 강화율이 높아야 그날의 교육이 더 효과적이고 네 좋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반려견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먹기 위해서, 간식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람도 똑같습니다. 캠핑을 오면은 계속 배고파져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먹기 위해서 무언가 또 닦고 청소하고 일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제 캠핑 노하우로 갖다가는 이 그늘막을 빼고는 안에 내부나 이런 부분들은 해가 너무 강하게 뜨기 전에 좀 청소를 해놓는 게 저는 좀 더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꺼번에 있다가 더울 때 하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미리 조금씩 해놓으면은 씻기 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생수로 그냥 씻고 이제 저는 라면을 먹고 오르도와 물에 들어갈 생각이에요. 깊은 물인데 제가 워낙 수영을 잘하다 보니까 저희 오르도도 수영을 워낙 잘하고요. 둘이 같이 물에 퐁당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도 히야. 옳지. 다운. 그렇지. 예스. 으차. 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끓고 있어서 해피라면인데 이제 라면을 한번 투하해 볼게요. 라면 쏴. 쏴. 주말까지 쏴. 야외에서 먹는 라면은 끝내주죠, 진짜. 항상 어디서 먹던 라면을 먹고 부족하면 하나 더 바로 그냥 여기다 넣어서 먹을 생각입니다. 엄청 잘 먹어요. 자, 찬바람이 불어올 때 면발을 뒤로 올려줘야 꼬들꼬들해지고 쫄깃쫄깃한 면발을 식감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거 알죠? 스펀지에서 나왔던 거. 라면은 찬바람을, 강한 바람을 가끔씩 대주면 면발이 쫄깃쫄깃해진다. 저는 그 말을 듣고부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맨날 이렇게 면발을 휘저으면서 라면을 끓일 때 이렇게 불어줍니다. 근데 오늘은 불면 안 되는 게 코로나 거리두기를 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면을 제 입김으로 분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면발만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자, 우리 사장님 어, 네. 와, 면발이 끓고 있죠. 여기서 바로 떠가지고 아, 김장김치거든요. 싹 크게 한 입. 맛있을까요? 해피라면. 역시 아침 라면. 더 이상 제가 저 혼자 먹다가는 저희 촬영 팀장이 화가 날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촬영을 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네, 꺼주세요. 라면 두 개면 될 줄 알았다가 라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라면에 햇반을 넣고 남은 국물과 함께 자, 먹어 봅시다. 먹는 걸로 실망시킬 수 없잖아요. 라면과 밥과 김치. 대한민국 상위 1%만 먹을 수 있는 최상의 조합. 이거는 입천장이 다 튀어도 그냥 삼켜야 합니다. 김치 맛이 사라지기 전에 밥 한 입 더. 진짜 맛있네요. 네, 오랜만에 먹는 추억의 옛맛 그대로 쫀득이입니다. 쫀득이 옥수수 버전. 쫀득이는 빠르게 거져야 안 타요. 제 손놀림을 보시면 와, 이놈 쫀득이 좀 먹어봤구나. 빠르게 익혀야 안 탑니다. 지금 불에 바로 다이렉트로 돌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오케이. 다시 한 번. 오케이. 이 옥수수 전분 맛이죠, 이 쫀득이. 밥 사봐. 미안 줄게. 간식 어딨어? 불량식품 내서 안되고 간식 먹어. 아, 밥도 배부르게 먹었고 이제 오르도와 함께 물을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댐이 방류를 했어요. 보면 댐 방송이 나오고 방류를 했거든요. 지금 거품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수면 위에. 이럴 때는 물 들어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점점 차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항상 강가에서 노시다가 거품들이 갑자기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댐 문을 개방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와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들어가 볼까요? 오, 물 차가워. 와, 물이 진짜 상당히 차갑습니다, 강물이. 와, 이 물이 지저분해 보이지만 되게 깨끗한 물이에요, 강물이.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제가 검증을 바로 해드릴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다슬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산 다슬기가 있는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한 마리만이 아니에요. 보시면 다슬기가 여기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우 차가워. 물이 찬다. 물이 차. 너 그렇게 막 올라가면 어? 오르도야 그렇게 막 올라가면 너 이 배가 갑자기 이렇게 가면은 너 어떻게 나갈라 그래? 응? 남의 배를 그렇게 막 올라가도 돼? 이거 여기 동네 아저씨네 내가 아는 아저씨네 배인데 이렇게 올라가도 돼? 안 돼? 재밌는데 어떡하라고? 그치? 재밌으면 됐지 뭘. 뭐 너가 올라가 놓고 뭐 우리한테 그러냐? 내려와. 네가 스스로. 가만히 있어봐. 와 들어줄게. 아차. 이어나가기 바쁜 오르도 시원하지. 나이스 굿볼. 옳지. 예. 시원하지. 물에 한번 집어넣었다고 깨따지네요. 토끼 컴. 내 반응을 본 설진호 오른쪽 위축 왼쪽 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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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도망가고 쏘는 척 쏘는 척 쏘는 척 여기서 돌리는 걸 여기서 떠가서 아 걸려들었습니다. 나이스 쓰리 나이스 쓰리 끝. 가버려. 아 저는 네 오르도와 여기서 아침밥도 다 먹었고요. 오르도 수영도 시켰고 그리고 공놀이도 조금 하고 땀도 많이 났으니까요 일단 난 거를 몰아쳐서 텐트를 걷는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가 제일 힘든 그 시간이에요. 캠핑의 즐거움과 그걸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전동 깨끗하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 땀 난다. 야야야 도와주는 거야 힘들게 하는 거야 도와줄 리가 있나 지금.
그치. 풀 때는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이 텐트를 접어주면 되는데. 저기요, 저기 아저씨, 저 지금 혼자 일하고 있거든요. 저리 가세요. 텐트는 가져가서 물 청소도 하고 정비를 또 가끔 해줘야 돼요. 일을 하다 남는 시간에 가서 꼼꼼하게 정리하는 편인데, 네, 이거를 집어넣을게요. 와, 됐다. 이제 다 갰으니까 다 싣고 뒷정리, 근처에 쓰레기들까지 다 정리를 하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병을 먹고 그냥 가시는 분들 때문에 자연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다 치우고 가야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 썩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냥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 말끔하게 청소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들도 다 수거했어요. 그러면서 이 놀러온 김에 자연을 썼으니 자연을 좀 고쳐주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와, 근데 신장 덥네. 우리도 이제 그만 가자. 오케이. 어제 오늘의 캠핑은 여기서 끝입니다. 보르도와 많은 추억들도 함께 쌓고, 네, 뜻깊은 쉬는 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캠핑은 쉬는 날에도 이렇게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여행이니까 참고하셔서 움직이시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땀을 흘린 만큼 또 뜻깊어요. 재밌고, 펜션을 여행을 가거나 뭐 어디 리조트를 여행을 가거나 이런 거와는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반려견들도 그리고 워낙 뛰어놀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더 재밌어 하고요. 보르도! 일로와! 인사해! 예! 보르도도 즐겁게 여행을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어! 장난만 치려고! 장난만 치려고! 이거! 예! 우와! 또 장난만 치려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교육 콘텐츠, 그리고 더 좋은 풍경,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 등으로 더 찾아뵙겠습니다. 네, 정상으로 오르독! 안녕! 겨드랑이의 모래 보석. 끝난 줄 알았겠지만 텐트 정비하고 바로 해야 될 일은 아무데서나 뒹굴고 놓은 오르도를 목욕시키는 일이죠. 모래가 많아서 거기에 모래들을 다 털어내 줘야 됩니다.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시원해? 네, 보르도는 오늘 목욕으로 하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